뭐야? 지금 일부러 친 거야? 아니 고양이인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우리 타운에. 야, 있잖아. 인터넷에 이런 사연, 이것도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되게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싶어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예랑이와 주말에 놀러 갔다가 시골길을 주행 중이었어요. 차 하나도 없는 도로 위에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차도 없는 한적한 길이라서 그냥 피해가도 되는데 예랑이가 고양이를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랑이가 차가 아우디인데 고양이를 치고 좀 가서 차를 세우더니 찌그러진 데가 없나 확인하더라고요. 고양이 좀 피해가면 되는 걸 왜 들이박아서 죽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사고 나면 큰일 난 일이야. 내가 볼 땐 사고 날 일 전혀 없었는데 이건 솔직히 인성 문제야. 화가 난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집에 왔습니다. 저는 워낙 동물도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성격이라서 결혼 앞두고 좀 심란하네요. 예랑이는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인성 문제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댓글 좀 궁금해. 나도 근데 이거 읽고 마음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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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냐면 우린 다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뭐 동물을 이제 차로 치워 죽인 남자와 파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는 그리고 누가 잘못했나요?는 여기서 저는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그래, 들어요. 그래, 잘못한 건 아니다. 잘못한 건 아닌데 둘이 잘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치,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치. 둘 다 맞았다면 잘못한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냥 안타까운 죽음만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그치.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둘이 잘 맞았다면은 서로도 달래줄 수도 있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위로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근데 이거 그거 거기 그것부터 안 맞네. 그 동물을 별로 남편은 남자친구를 안 좋아하는 거고 이분은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그렇지. 저는 동물이나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것도 가치관이 맞아야 돼. 그리고 운전을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지 아니한지는 내가 운전한 사람이 판단을 하거든요. 맞아. 갑자기 옆에서 와 이러면 뭐야 가고서 근데 괜히 괜히 막 이렇게 할 수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런 사람도 그렇고. 그냥 팍 친 게 아니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쳤었을 건 너무 알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해 막 이렇게 내가 너한테 왜 사과해? 나도 고양이한테 사과를 해야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되게 함부로 하는 거야 어른한테. 나도 그런 거 되게 봐.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봤을 때 뭐야 그럼 이런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인성 문제라던가 어떤 가치관의 문제 기준은 내가 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인성이 안 맞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인성 참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맞아. 내가 봤을 때 예의가 없었던 부분이 그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정도 예의면 완전한 예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이 그냥 나로 잡으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쳤어. 근데 쳤으면 어떻게 막 놀라기도 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지키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었어 이렇게가 얘기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어때 고양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 차 괜찮나? 맞아 그거에 또 정이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 같아. 나는 가치관이 안 맞았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파격 파혼하는 게 맞겠죠? 이게 계속 생각나겠지 아무래도 그게 중요하다고 같아. 하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 자리에 앉혀놓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요? 말이 통하는지 난 정말 동물이랑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애들도 많이 그렇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자녀 문제까지 갈 수가 있거든. 그치. 생각이 들거든. 나는 아이랑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던가 내 아예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나는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치. 이제 말이 안 통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앞으로 이런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서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자면 좀 파워를 가지고 그때 너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좀 위험해서 그랬던 거야. 나도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그건 나의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그건 풀릴 수 있는 그치? 일인데 그게 뭐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파워라는 거지. 그치. 조수석에 있는 사람 역시 맞아. 한번 제대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이성적인 것도 한번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저는 이 운전자 이거 운전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욕을 막 이것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렇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언니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듣고 흠칫한 거잖아요. 장성철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그럼 마음속으로 아 빠이 빠이 이랬어. 빠이 그래 뭐 이런 판단은 내 속으로 하고 결정하면 돼.
운전대 작업 나는 욕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 며칠 전에 동네 엄마님 나도 그렇게 나온 거야 저 어른 띠리리가 이렇게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거는 남자친구보다 더 솔직하다고 뭔지 알지 갑자기 아, 나도 말해놓고 이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스톱하는 게 맞고 그쵸. 또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고 맞아요. 또 이제 마마님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좋겠어. 조금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꼭지는 만들어지는 맞아, 맞습니다 맞아. 너무 근거리 싸매지는 마시고 그냥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는 비슷한 경우 오빠랑 운전하면서 가다가 둘이 싸웠단 말이야 왜요? 다른 집 삼겹살 파했다고 아 파해도 되나요? 그래서 나는 파해야지 이러고 막 이거에 왜 파해? 이러면서 그런 의견이 충돌이 했었어요 같은 것 같아 누구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만 항상 결정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